강원도 원주시에서 제3회 어르신 장기 바둑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원주시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에서 주최한 제3회 어르신 장기 바둑대회가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광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150명 노인이 각 지역의 경로당 예선을 거친 뒤 장기와 바둑 대결을 펼쳤습니다.